사중에 명덕 또는 민 지선이 즉 일경 삼재요. 명친 진언 즉 일심 삼관이라.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벌써 한 시간이 다 돼요.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서 사실 못 하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지요, 뭐. 이 가운데 명덕과 또는 백성이라는 인과 지선이라는 그 세 가지는 곧 일경삼재다. 일경이라는 것은 불교의 말인데 일경은 바로 일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법. 삼재라는 것은 발음을 재라고도 하고 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재로 발음을 하는데 일반 속가에서는 체라고 발음합니다. 진리 체자죠. 속체, 속재라고도 하고 진재, 중도재 이걸 삼재라고 합니다. 삼체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일경이라는 말은 하나의 법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세 가지인 것 같지만은 세 가지가 바로 일심에서 있단 말이죠. 이걸 통틀어서 일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마음에서 존재한 기거든. 속재라고 하는 것은 세속 진리, 우리 현상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100년 동안 한 세상 살아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든 법은 다 속재입니다. 민법, 헌법, 법률 같은 것, 모든 윤리 같은 것 다 속재에 해당돼요. 우리가 먹고 살고 모든 그 간원상계 같은 것도 다 속재법입니다. 그리고 제자백과 여러 가지 그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속재에 해당돼요. 세속에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들입니다. 현상계. 진재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 출세간 법, 속세를 벗어나는 그 법을 진재라고 합니다. 진리의 세계, 출세간 법이죠. 속세를 벗어나는 겁니다. 세간 법은 속재라 하고, 출세간 법은 진재라고 그래요. 해운대 가면은 진재신임 있죠. 그거 진재입니다, 내가. 그건 진재의 법이라서는 텅 빈 자리요, 사실은. 비고 밝은 자리고. 속재의 법이라서는 온갖 있는 존재들. 우주 만유가 다 속재요. 속재는 가유요. 있어도 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허망하게 임시로 존재하는 가유의 법을 속재라고 하고, 진실의 법을 진재라 하고, 중도재라서는 두 가지를 다 떠난 자리요.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이 중용과 같이 중도에 있는 그 마음을 중도라고 합니다. 이 속재를 갈 때 가유라고도 하고 진재는 진공이고 그자는 참으로 빈자리. 과학자들 그 진공관이 아닙니다. 진실에서 마음은 참되고 마음은 찾아봐도 비어있거든. 피고 밝은 자리. 중도재라서는 그 두 가지를 다 떠난 자리. 진재와 속재를 떠난 자리를 이라 두 가지를 초월한 그것이 진재라요. 유물론, 유심론 하면은 이건 유물론이라면 이건 유심론이죠. 유물, 유심에 완전히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그걸 초월한 경지는 중도재라요. 이쪽이 좌우가 있죠. 좌우. 좌와 우. 그렇다면 중앙은 중도겠죠. 그러면 세계는 양대 세력으로 지금 나누어졌다가 지금 공산주의는 무너지죠. 무너지고 있으니까 좌우가 지금 하나로 되는 그런 세계의 조짐이 됩니다. 세계가 통일하는 그런
짝수가 보인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중도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 가지 진리로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경계다. 세 가지로 보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관념이고, 비록 세 가지 진리로 되어 있지만 그 본체가 하나의 마음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심삼재가 바로 일경삼재라, 일법삼재, 삼재라고 해도, 그러니까 명령덕이나 친민이나 지어 지선 같은 것이 세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다 말이야. 하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일경삼재라고 했고, 명과 친과 진은 곧 일심삼관이라, 명령덕이라는 명자하고 친민이라는 친자하고 지선이라고 하는 지자는 일심삼관이다. 현태학에서 일심삼관을 말합니다. 일경삼재, 일경삼재를 삼관으로 말해요. 공관, 가관, 중관. 공관이란 것이 바로 이제 진재입니다. 바로 아까 진공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속재요. 이게 바로 중도재고,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면 대학을 설명 못해요. 대학은 뭐 수백 년 후에나 설명할까. 우리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또한 오래오래 수천만 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무진 공부를, 무진 법문을 다 소화시키고 다 이해하고. 우리는 다 보는 관점이 다 있습니다. 인생관, 우주관, 세계관.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대로 관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또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관이 있거든. 상식, 지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이 있거든. 그러나 성인들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인생관, 세계관을, 우주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계나 물질계나 정신계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다 빈 걸로 봐요. 천진만물이 빈 허공에 있듯이 빈 진리의 마음자리에서 천진만물이 다 건설된 거거든요. 마음의 생각만 비우고 생각만 거두고 보면은 텅텅 빈 거예요. 이 육체도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은 막 땅을 털고도 다 빛이 촬영되지요. 마음빛은 저런 물체의 엑스광선이나 블랙홀 것보다도 더 아주 통과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빈자리, 지극히 빈자리. 밝은 덕이 바로 빈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주 천지 만물을 다 빈 걸로 보아요. 가육이 때문에 진공으로 본단 말이죠. 그게 진자로 보는 것을 공관이라 하고, 속재를 제대로 보는 것을 그걸 바로 가관이라고 합니다. 우주 현상계, 여러 가지 정신계, 물질계가 있다 해도 그건 가짜로 있어요. 잠시 있는 거지 영구적으로 영원 불변성이 없고 가유로 있다 해서 거짓 것으로 본다만요. 형식적인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을 가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예쁜 거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기 몸은 못생겼어도 자기 혼자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못생긴 것 같죠. 원래 못생긴 사람도 자기 잘난 맛으로 사니까 못생긴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죠. 나랑 이제 비디오에 나오면 내 얼굴이 어떻게 못생겼는지 두 번 다시 나는 보기가 싫어요. 아이, 정말입니다. 내 음성도 두 번 다시 듣기가 싫고. 정말이요, 나는. 그래서 이 다음에 내 소원은 참으로 가장 위대한 부처님 몸,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의 깨달음, 이걸 나는 얻기가 소원이지, 사실 나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게 잘못됐지만은 사실은
가유라요. 이거 거짓 거요. 거만한 거요. 100년도 못 갈 건 말이요. 100년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찰나찰나에 변하거든. 세밀히 관찰하면 찰나찰나에 다 변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금 물리학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전자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극치에 가니까 그 과학자들 생각하는 대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예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이제 성인이 못된 거지요. 그 자리를 알려면 달통해야 됩니다. 영통을 해야 이제 알지요. 연기자리를 아까 연기통찰을 해야 알지 연기통찰을 하기 전에는 몰라요. 영통해야 돼. 요즘에 영통이라는 것은 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하는 것 보고 영통한 도사라고 지금 하죠. 지금은 말세라서 그런 가짜 귀신 도깨비들이 판을 칩니다. 귀신 도깨비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도사라고 찾아다니거든. 그것을 삼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관이라고 해서는 두 가지 현상계와 본체계. 이건 본체계고 진재는 본체계, 속재는 현상계. 본체계와 현상계, 정신계와 물질계. 세간법과 출세간법, 속재는 세간법, 이건 출세간법. 거기에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집착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비어있고 밝은 것 뿐입니다. 그게 바로 중도관이라요. 중도관만 되면 밝은 덕을 밝힌 사람이라야 중도관을 제대로 형성한 거예요. 밝은 덕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기서 막 설치죠. 속재에서 거짓된 허망한 물질계 정신계에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거기다 그냥 망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처가 되면은 마음이 이 세 가지 관이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면서 항상 중도관에 있죠. 중도관에 있는 사람은 신호에나 감정을 초월한 사람이라야 중도관이 형성돼요. 신호에나 감정. 그래야 객관성이 있어서 사물을 제대로 잘 보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본다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을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지 않는 생각을 초월해서 볼 때 중도관이 돼요. 그걸 중관이라고 합니다. 중관이라 하이다고 중도제라 하이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한 일심삼관이라고 한다. 명명덕은 직자각이요. 친민은 직각타요. 지지선은 직각만이라. 어제 했던 거. 명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스스로 깨달음이요. 자기 자신, 자기가 깨닫는 것을 명명덕이라고. 친민은 바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깨닫게 함이요. 닫혀 있는 것을 깨트리면 깨닫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좋은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하던데 나는 모르겠어요. 닫힌 것을 깨트려버려요. 닫혀 있는 것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열어버리면 돼요. 남북통일이 되려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나 저 이부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다 마음을 열어버려야 합니다. 깨쳐버려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건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나 어떤 정치 욕망이나 또는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욕심 때문에 장벽이 막혀 있잖아요. 지선에 그치는 것은 곧 깨달음이 원만함이라. 자각의 본구 삼덕하니 속지기 반야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의 본래 삼덕을 갖추었으니 전번에 어제 말했죠. 그걸 묶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반야라고 써 반야를 삼음이요. 반야를 만들며 각타에 대해서는 각타에는 하여금 각타에 영각 삼덕하니 속지 해탈이요. 각타에 대해서는 삼덕을 깨닫게 하니
그걸 묶어서 해탈득이라고 써 해탈을 삼으며 지선에 자타가 불이하여 동구 삼덕하니 속지 법진이라. 지선에 대해서는 지극한 선에 자와 타가 둘이 없거든. 자타가 둘이 없는 그런 박해를 치려나면은 그보다 지선이 없죠. 지극한 선이죠. 지극한 선에는 자와 타가 둘이 아니어서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삼덕을 갖추었으니 그걸 묶어서 법진덕을 삼음이라. 그래서 이 삼덕입니다. 지금 삼덕이 내나 삼재나 같은 거고 삼관이나 같은 거라요. 또 쓸까요? 안 쓸 수가 없네. 백명덕은 자각이라고 했죠, 어제. 자각인데, 그 다음에 친리는 각타고. 간자를 줄였습니다, 지금. 강만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구 삼덕이죠. 여기는 이게 아주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무엇으로 했냐? 반야덕으로 만들었죠. 여기 이제 각타에 대해서는 자타가 불이 동구 삼등이죠. 반야덕다면은 뭐죠? 해탈덕. 여기는 뭐예요, 이제? 동구삼덕, 아니, 잘못했네. 여가 동구인데, 잘못 적었죠. 영각이라고 했잖아요. 잘못 적으면 잘못 적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한데, 예? 여가 이제 동구삼덕. 이게 이제 법진덕이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골자. 사실은 오늘하고 내일까지 재풀으면 대학 그 원 것이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 것은 세부적인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들어보면 대학 다 끝나고요, 사실상은. 3일이면 족할 것을 3일 천하인데 말이지. 3일 천하인데 공연시 10일 천하를 만들었죠? 그래서 불종 불행이며 불병 불별이며 불가 사인의 차이를 명이 대리라. 은행의 대리인가 무슨 대리석인가 대리라고 말한다. 종도 아니며 행도 아니며 아오를 병자 아오른 것도 같이 병합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며 가히 생각하고 근원할 수가 없나니 이 이치를 대리가 된다고 큰 이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세 가지인 것 같지만은 하나고 하나인 것 같지만은 또 세 가지고 그래서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니다. 종이란 말은 가로종자죠. 가로 세로가 다 아니란 말. 또 병합된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불교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원이삼점이라고 이것이 범어의 이자입니다. 이 범어의 이자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또.
요렇게나 내가 똑같지요. 요즘은 요렇게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불교의 것이 많이 지금 변질되지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원래 불교의 반자 이게 맞습니다. 독일의 나치스 그 부처님 가슴에 저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맞는데 지금 사람들은 또 틀리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또 했잖아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원칙인데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절에 보면은, 절집에 보면은 개화장에다 이런 게 있죠. 또 어디 탁자에도 저런 게 있고, 이걸 원의삼점이라고 합니다. 불교 말로는 원의삼점이다. 삼위일체를 말한 겁니다. 이 삼점, 이의 삼점. 이건 원이니까 이의 삼점이 원만한 것을 말합니다. 이건 범어의 이자요. 그래서 가로라 할 수 없고 세로라 할 수 없고 병합도 아니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명덕, 친민, 지선이 셋인 것 같지만 셋도 아니고 또 하나도 아니고 셋이지만 하나라 할 수 있고, 원으로 보면 하나 아니요? 또 이걸로 보면 셋이고, 왜 묘하죠. 그런 도리를 가진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구도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하고 이게 삼각관계가 된 거예요. 지구 없어도 안 되고 태양이 없어도 안 되고 달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 달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을 중심한 것이 음력이고 태양을 중심한 것이 양력이요. 그렇게 돌아가는 도수가, 태양이 없어도 살 수 없고 지구가 없어도 살 수 없고 달이 없어도 못 삽니다. 그와 같이 삼각관계로 되어 있지만은 묘하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란 말이죠. 일심으로 보면 하나죠. 그래서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니 이 이치를 큰 이치라고, 그래서 대리 가장 유대한 진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학이라고 했단 말이야. 각 차리자는 명이 대학이라.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자는 대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도리를 배워야 대학생이라고 하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보고 대학생이라고 하지. 그러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종 명자각하야 기 관행각하고 종 관행각하야 득 상사각하고 종 상사각하야 개 분진각하고 종 분진각하야 귀 구경각일세 고명 대학지도니라. 엄청나게 크게 말해놨어요. 이 지국대사는. 이게 천태학의 중국 불교, 중국 법화종 그 천태 지자대사의 천태학에서 말하는 육직성부를 말한 육직 가운데 다섯 가지만을 말했습니다.